안녕하세요. 이번에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김주영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자격증을 취득한 계기는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향후 산업기사 자격증을 넘어서 기사 자격증을 딸때더 수월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.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일단 산업기사긴 하지만 첫 자격증인 만큼 성취감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이 자격증 준비를 할때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습득한 것 같아서 자신감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. 필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문제들은 다소 있었지만 크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을 정도의 난이도였고 기출 문제를 풀고 복습하고 외웠으면은 60점은 넘을 수 있을 그런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. 또 실기 경우에는 필자평에서는 아무래도 주관식과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느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다풀수 있을 만큼 그런 난이도였다고 생각하고 또 작업형의 경우 강사님의 동영상 강의를 잘 보면서 공부했으면은 어느 누구나 수월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출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필기 공부를 하면서 정리했던 노트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모르는 부분은 형광펜을 이용해서 강조를 하고 또 기출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오답노트를 적어서 해설까지 같이 적어서 시험 당일날까지 달달달 외워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또 고경림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강사님께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또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도움이 되었고 암기의 경우에는 암기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외워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지 다 알려주셔서 그런 부분이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. 또 이해가 안 가거나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질문을 남기면은 빨리빨리 답변이 와서 그 점에서 너무 좀 도움이 됐고 공경님 강사님 덕분에 수질환경 자격증을 딸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남긴 질문 중 기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동영상을 찍으시면서까지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감동이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필기 공부 기간은 약한달 정도 잡고, 이제 필답형은 약 1, 2주 정도 잡았는데, 이 짧은 기간에서도 좀 지루함도 오고 하기 싫다는 생각도 들어서 힘들었는데, 제가 나중에 자격증을 딸 거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, 딴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하니까, 그런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. 또저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험 기준 과목이나 또 실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배웠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달 이상의 공부 기간을 갖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여유롭게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꼭 며칠을 잡고 하시든 포기하지 않고 의지와 끈기를 갖고 도전하시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